자, 2021년 2월 A형 ITQ Excel 하고 있고요. 지금은 4작업 그래프 할 겁니다. 차트라고도 하죠. 100점짜리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몇번 해보시면 진짜 손에 익어서 그냥 자동으로 쭉쭉 가는 그런데 또 이것도 정신 놓고 하면은 놓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하면서 지역하면서 그리고 내가 놓친 거 없는지 비교해 보면서 하시면은 100점 맞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실제로 하시면은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지금 설명하면서 하느라 좀긴 거예요. 자, 그래프 100점짜리고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작업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래프는요. 처음에 4작업 이거 안 만들었죠, 시트. 만들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 나옵니다. 만들라고. 자, 문제를 보시면, 4작업 들어오시면, 일단은 맨 아래 이 그림 보세요. 출력 형태의 그림을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맨 아래, 요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골라서 이걸 만들 거예요. 전에는 아까처럼 계속 이만큼 잡고 했었는데, 이만큼 전체를 다한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이용할 겁니다. 자, 볼게요. 소비 전력하고요. 가격만 필요해요, 우리는. 소비 전력 어딨어요? 여기 있죠. 이거 저만 칠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게 체크하시면 돼요. 시험지 어차피 낼 거니까. 자, 요거 하고요. 뭐, 이거 뭐라고? 가격. 됐네. 가격. 요거 하고요. 특히 어떤 거? 에어셀 카모. 여기 있다. 에어셀 카모. 그리고 보헤미안 라디라이트. 보헤미안 그리고 라디라이트. 황토 보이로 올크리니. 황토 보이로 올크리니. 아,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모델링도 필요할 거고. 얘네들이니까 요 내용도 필요할 거고요. 요것도 필요할 거고. 이것도 필요하겠네. 이렇게 내요. 자, 지금 색깔 칠한, 노란 색깔 칠한 요 부분만 필요한 자료겠네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할 건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 하고, 아이고! 연속으로 돼 있지 않은 요 자료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얘네들은요, 얘네를 선택을 하고요.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른 채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다가 잘못 선택했어요. 어떻게? 다시 하시면 돼요. 손 띄고 다시 첫 번째 선택한 다음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선택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엑셀은요, 가로 먼저예요. 얘 선택하고 그다음 이어봅니다.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골라주시고 왼손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부터 가로부터 하고 다음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요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삽입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오른쪽 차트 있습니다. 차트예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에 2차원 세로막대형 첫 번째 거.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 항상 똑같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든 게 바로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한 거고요. 2번 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한 겁니다. 1번, 2번 한 거예요. 자, 됐어요. 자, 3번 갈게요. 위치는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래요. 요거, 요대로, 지금 만든 요 상태 위로 쭉 가면은 오른쪽에 차트 이동 있습니다. 차트 이동 클릭. 새 시트예요. 뭐라고? 제4작업이라고. 그래서 4작업 안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들 거라서. 됐죠? 만들었으면 확인 클릭. 하면은 그렇게 대빵만하게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됐죠? 3번도 끝. 자, 다음 4번이요. 차트 디자인 도구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하래요. 자, 짠. 얘는요. 바로 위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 몇 번? 레이아웃 3. 스타일은요. 차트 스타일 옆에 있어요. 첫 번째 거. 스타일 1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일단 4번도 끝.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역 서식 갑니다. 차트와 그림 서식을 가는데요. 서식은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 있어요. 그쵸?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버전마다 이렇게 뜨는 게 있고, 그냥 팝업으로 뿅 뜨는 게 있는데 비슷해요.
다 그냥 그 안에서 찾는 거여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뜹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계속 열어둘 거예요. 왜냐면 이 영역 다른데 막 이런 거 눌러봐도 다 이게 바뀌거든요. 자동 누르기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트 영역 서식도 있고요. 밑에 보면 그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해요? 밑에 보면은 막 차트 제목도 있고 그러는데 얘네들 이런 차트에서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놓으면 차트 영역 보이죠? 또 옮겨보면 그림 영역 보이죠? 예, 보면 차트 제목 바뀌죠? 얘는요? 계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차트의 영역이에요. 차트. 그래서 채팅이 여기 있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오른쪽 바뀝니다. 자, 바뀌는 거에서 글꼴 굴림 11. 글꼴은 뭐 굳이 이거 옵션 안 해도 돼. 사실 텍스트 옵션에도 있긴 한데요. 우리 위에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바꾸지 뭐 이거. 짠. 뭐였죠? 굴림이래. 굴림 엔터. 바뀌었죠. 크기는 11이래요. 11. 짠. 바뀌었고요. 다 됐나? 자, 조심해야 될게요. 차트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뭔가 좀 흐릿한 거 아시겠어요? 차트 처음에 하면 기본 이 설정이요. 글씨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다 회색이에요. 근데 회색 아니에요. 이거 다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 색깔, 글씨 색깔 여기 있죠? 요거 검은색으로 짠 눌러보시면은, 잘 안 보이지만 살짝 까매졌어요, 이거. 살짝 진해졌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반드시 글씨색 바꿔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글꼴 굴림 11 했고요.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네요. 채우기 효과. 자, 아까 차트 영역 계속. 채우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채우기. 그쵸? 채우기에 단색 말고 여기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있네요. 질감. 그쵸? 그 아래 보면 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 오른쪽에 눌러보면은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뭐라고? 파랑 박엽지래요. 어떤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짠! 보니까. 아, 여기 있네. 이거네. 마우스 올려보면 파랑 박엽지 보이죠? 클릭.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시킨 요것까지도 다 끝난 거죠, 지금. 여기서 차트 지금 끝났어요, 이만큼. 자, 다음 그림 서식이요.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 보니까 여기 있네, 아마. 여기 흰색이잖아,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아마 여기 마우스 가니까 막 그림 영역 보이죠? 그림 바뀌었죠? 그림 영역. 여기 채우기 단색이요. 어떤 색? 파란색 말고 흰색 배경에 이거겠네. 그렇죠? 클릭하면 바뀝니다. 좀 비슷해진다. 자, 해서 얘도 끝 됐고요. 자, 차트 제목 서식이요. 차트 제목은요. 글꼴 굴림 굵게 20이래요. 차트 제목. 근데 차트 제목이 글씨잖아. 일단 이것부터 씁시다. 전기요 및 전기매트 제품 현황. 예. 더블 클릭하면은 안에 들어가게 되죠. 전기요 및 전기 뭐라고? 매트 제품 현황 맞나요? 다 썼다고 엔터 치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엔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썼으면 아까 도형했었잖아요. 다 썼으면 ESC 한번 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움직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리 잡힌 거니까 상관없고요. 이렇게 썼으면은요, 이제 글꼴 굴림 굵게 20. 굴림. 굴림 그대로네. 굴림 그대로니까 상관없고. 굵게 아래 있고요. 그쵸? 폰트 20. 그래서 20 엔터. 적으면은 커지는 거 확인하죠. 굵게 20 했고요. 채우기는요, 흰색 배경 1. 채우기. 위에 있죠, 채우기. 채우기 흰색 배경일 요거요. 짠 됐죠. 그리고 테두리 그리래요. 테두리 그릴래니까 테두리 이거 아니네. 테두리 어디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테두리 여기 있죠. 그쵸. 채우기 밑에 있어요. 테두리 눌러주면은요 테두리 실선이고요. 당연히 검은색이겠죠. 검은색 하면은 이렇게 검은색 생긴게 보입니다. 그쵸. 자, 됐어요. 해서 제목 서식도 끝났네요. 자, 다음 7 서식.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사정으로 변경한 후, 이거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표식이 있는 꺾은 사정이에요. 자, 차트 종류 계열 변경하는 거는요, 여기 중에 아무거나 이 막대에서, 막대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 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 클릭 하면은요, 요런 창이 떠요. 요 중에 뭐 바꾸라고?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 가격 계열이라고 나와 있어. 가격. 요 파란색이네. 가격을요. 묶은 새로 막대요. 아니고요. 항상 똑같아요. 꺾은 선형에 요 표식이 있는 거. 첫 번째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네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변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이것도. 보조축 클릭 해주시고 확인을 짠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 점점 이거랑 비슷해지고 있죠 이제. 그쵸. 자 해서 요것도 끝. 자 다음이요. 계열의 출력 형태 참조에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 아 요거네. 누가 봐도 얘네들이죠. 그쵸. 얘네들 뭘로 바꾸라고? 표식 마름모 크기 10 바꾸래요.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얘들 점 있는 거, 점 있는 거 살짝 한번 톡 클릭해주면은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요, 채우기로 뿅 들어가면은요, 여기 표식 있어요. 표식 짠 들어가서요, 표식 옵션을 들어가면은 기본 제공의 형식의 마름모가 있습니다. 크기는 몇? 10이요. 엔터치면 바뀝니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몇번 해보셔야지 손에 익어요. 자, 10 바꿨고요. 그러면 지금 계열의 출력 형태 표식 마름모 크기 10까지 했고, 그다음 레이블 값 표시하세요. 레이블 값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180 사인 요거. 180이 누가 봐도 지금 주황색이겠네 사실. 이게 비슷한 높이에 있으면 사실 헷갈릴 수 있어. 예를 들어 요런 데써 있다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살짝 올려 보면은 보여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 보면 값 180이네 얘는. 아, 이건 139,860원이네. 그러니까 이180 얘만 이 주황색만 하면 되겠구나. 그쵸? 근데 전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레이블 값이 이거 하나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선택을 뿅 하면은 다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번더 클릭을 착 해주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그쵸? 다른 거다 풀렸잖아. 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하면은요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나왔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다. 레이블 값도 했어요. 얘도 끝. 자 다음 눈금선이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가래요. 눈금선 뭐냐면요 요 가로 점점점점 나와 있는 얘네들이에요. 얘네 여기 마찬가지 얘네들 살짝 콕 찍으면요 이렇게 선선선 잡힙니다. 자, 얘네들이요. 눈금선을 뭘로? 파선으로 하래요. 파선. 파선 어디냐면요. 여기 선에 A. 자, 여기 선에 짠. 아래 쭉 가다 보면은요. 여기에 대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시 종류이고요. 대시 종류 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짠. 하면은요. 선 스타일 파선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흐려서 잘안 보이죠? 이래서 선색을 바꿔줘야 돼. 선색 바로 위에 있어요. 색깔 까만색 짠 바꿔주면 진해집니다. 그쵸? 진해졌죠? 얘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됐어요. 선 스타일 파선 됐고요. 축이요. 이거 됐으니까 취소. 자 축은요 출력 형태 참조하라는데 축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가로 부분 얘네들이 다 축이에요. 자, 축 보면은요 280부터 0까지 200, 180부터 0까지 똑같고요. 이 0이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안 건드려도 돼요. 자, 28만 21만 0까지 25만 틀렸네 벌써. 그쵸? 이축 틀렸으니까 여기 한번 클릭을 살짝 해주시면은요 오른쪽에 바로 바뀝니다. 최대값이 몇? 28만이잖아. 예, 25만이 아니라 28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엔터짠 치면은 28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8만 21만부터 0, 28만 23만부터 마이너스 2만. 이건 뭐야? 이 범위가 달라서 그래요. 이 간격이 달라서 그래요. 보니까 28만에서 21만 몇 차이? 7만 차이죠.
그쵸. 7만 차이. 기본에 5만 되어 있는 거를 7만으로 바꿔주세요. 짠. 바꾸면요. 자동으로 28만, 21만, 24만 해서 21만, 22만, 24만, 0원까지. 0원까지. 그대로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요 상태 요대로 하고 밑에는 에어셀 감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거 확인 다 했고요. 그럼 다 끝났나요? 끝났나요? 이거랑 똑같나요? 아닙니다. 뭐가 달라? 여기 선이 있잖아. 여기도 선이 있잖아. 밑에도 선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선이 없네요. 그쵸? 선 그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축부터 여기 선 그릴 거예요. 선 어딨어? 여기 채우기에 선 있습니다. 선 여기 있죠? 선에 실선 어떤 색? 까만색이요. 까만색 클릭 하면은 이렇게 선 생겼어요. 그쵸? 자, 얘도 갈게요. 짠 눌러 보면은요. 여기 선 그릴 거예요. 선 그리 채우기에 선 실선이고요. 무슨 색? 까만색이요. 짠. 됐죠? 밑에도 마찬가지 눌러주고요. 여기 채우기에 선 실선이고요. 까만색이요. 하면은 이렇게 선다 그려진 거 확인됩니다. 자, 선 그대로 그렸죠? 그러면 축도 휴정색 참조해서 끝난 겁니다. 자, 다음 범례입니다. 범례는요. 범례 변경하고 출력 참조하세요. 범례는 여기에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가 달라? 얘랑 뭐가 달라요? 얘는 한 줄, 얘는 두 줄이에요. 아, 이거 한 줄로 바꿔놔야 되는 거구나. 자, 범례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얘는요. 얘에서 오른쪽 클릭.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범례는 오른쪽 클릭해서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생뚱맞은 대로 갑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하면은요 요렇게 뜹니다. 요 상태에서요 내가 고칠 거 이거 소비전력이었죠. 소비전력 클릭해서 편집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걔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써줍니다. 소비전력 가로 열고 W 가로 닫고 오타 없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밑에 이게 바뀌었어요. 요거랑 똑같이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됩니다. 됐으면 확인.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겁니다. 범례는 됐죠? 자, 범례 바꿨어요. 자, 범례 바꿨고요. 자, 9번이요. 도형이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삽입하래요. 도형은요, 누가 봐도 이거잖아. 그쵸? 이게 뭐냐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래요. 집어넣어 봅시다. 자, 여기 집어넣을 거고요. 삽입에요. 도형에. 자, 설명, 여기 있다. 설명 중에. 짠, 보니까 두 번째 정도, 요건 갑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거네요. 자, 이렇게 대충 그냥 그려줄게요. 그려주고 나서, 자, 출력 선택 같이 내용 입력하래요. 요거랑 똑같이 만들래요, 알아서. 밀림 방지 기능. 자, 오른쪽 클릭, 텍스트. 밀림 방, 아이고. 밀림 방지 기능. 이건가요? 아이고, 쉼표가 띄어쓰기 없네요. 밀림 방지 기능 해서 다 썼으면 엔터 쳐안 쳐? 안 칩니다. 다 썼으면 ESC 한번 콕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뭐가 달라? 다 바꿀 거예요. 자, 일단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예. 홈 탭에 보면은요, 정렬 있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만들어줬고요. 글씨체 까만색이죠? 글씨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자, 바꾸다 보니까, 맑은 고딕이야, 얘. 이거 맞아? 아닙니다. 여기, 이 차트의 모든 데이터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차트는 글꼴 굴림 10일이에요. 그래서 얘도 바꿔줄게요. 굴림이요. 굴림. 그리고 11 포인트 그대로네. 바꿔줬어요. 자, 글씨체 까만색 바꿨고 배경은요 하얀색이네. 이게 투명이야 하얀이야? 이거 하얀입니다. 왜? 뒤에 점선이 안 보이잖아. 투명이면 점선이 보이겠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색깔 채우기 하얀색 이거 흰색 배경일 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요 그림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게 이 바가 주황색이 너무 얇아가지고 주황색 보고 맞추기는 힘들어. 그래서 이 까만 이 파란색 점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 범하고 제목 보고 맞춰볼게요. 자, 현 옆에 그리고 가운데쯤. 비슷한 것 같다.
자, 해서 도형도 끝. 나머지 사항은 수료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참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던져버리네. 자, 보면은요 이제 하나씩 체크해주면 돼요. 체크 다 해서 비슷한 게 틀린 게 없는지 쭉 확인하시면 되는데, 눈에 띄는 틀린 거 아까 얘기한 거 주황색 이거 두께가 너무 낮잖아요. 그쵸? 두께 한번 바꿔볼게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오른쪽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있습니다. 겹치기는요 0, 간격 너비는 75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하면은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만약에 이거 했는데 이거 크게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뭐 보헤미안 무지개 큰게 있죠. 그러면 보면은 요 사이, 좌우 개 사이, 우하우 해 사이 대충 맞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은 아 비슷하네. 만약 아니면 바꿔주시면 돼요. 80, 뭐70 이렇게 바꿔보면서 해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크기 대충 맞춰주시면은 틀린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도 출력 형태 맞게 끝. 그래서 완전 끝인가 하고 쭉 내려봤더니 마지막에 뭐래. 시트면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작업되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보면 4 작업이 맨 앞이죠. 놓치시면 안 돼요. 얘 잡고 클릭해서 드래그 끝으로, 끝머리로 짠. 하면은 1, 2, 3, 4 작업 되죠. 순서까지, 요까지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해서 얘도 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렇게 4작업도 다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4작업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씩 이렇게 지어가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그림과 요 그림이 맞는지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 특히 요 선하고 글씨색 까만색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 이거 뭐야, 도형 색깔 안 바꿔도 돼요? 얘도 파란색이잖아요. 도형색은 안 바꿔도 돼요. 파란색입니다. 자, 됐죠? 4작업도 끝났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서 ITQ 엑셀 A등급 맞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체크.